국가대표 남자팀 단장을 오래 했었어요. 그래서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서 선수들 훈련하는 걸 좀 보려고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유재학 감독이에요. 물어봤어요 제가. 선수들 슛 100개 쏘면 90% 이상 저 성공하는 선수가 몇 명이나 있냐? 누구냐? 그걸 물어봤더니 유재학 감독이요. 눈이 이만해지면서 날 쳐다보면서 아 선생님 90%요? 아 지금 우리 팀에서 1위가 81%래. 그리고 2위가 저 80%. 그리고 나머지는 70% 안 되는 선수도 많다 이거예요. 자유투 성공률이 75%는 최소한도 넘어야 된다. 그래야지 그 팀 전력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90% 정도 했으니까 연봉 몇 억씩 받으면서 그런 게 안 들어간다는 거는 그 연봉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.